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인사의 다섯 가지 시선 작가 조은미입니다. 지금 한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사고 여행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글 쓰는 HR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강점을 기반으로 코칭을 하는 코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인사 업무를 신입사원 때부터 계속 그쪽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아, 순환을 하신 건지. 사실은 이제 이 책에는 다 담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범대를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도 하고, 네, 교사 생활을 좀 했었어요. 뭐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고 또 보람 있는 직업이기는 했는데요. 그 매년 반복되는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기에는 제 마음속에 에너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차에 그 HR 컨설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정말 좋은 회사가 있다 이런 이제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인사 컨설팅 업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HR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저도 저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흥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사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몇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잠깐 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20년 정도 이제 인사 업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인사 업무를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주셔서 대표님이 네. 인사 업무를 하면 뭐그 비단 인사 업무를 해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느끼는 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람과 조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고, 또 저는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제가 특별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정말 그 인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뼛속까지 HR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깝고도 먼 부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지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되게 가까이 지내기도 힘든 그런 부서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회사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가까이 하기에 좀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찾아가기 힘들고 권력 부서처럼 느껴지기도 그쵸, 하고 또 뭔가 감시를 하는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농담처럼 많이 들어요. 이제 가끔 이제 직원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부서 직원들하고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청하면 직원들 중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인사가 왜 갑자기 나랑 밥을 먹자고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깝고도 먼 부서인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사가 어떤 마음으로 직원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 하는지, 생각보다 그들을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인사 업무라는 게좀 구체적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좀? 뭐,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보이지 않는 뒷단의 업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인사가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도대체 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왜 무슨 업무를 하길래 저렇게 바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뭐, 채용을 하기도 그쵸, 하고요. 채용, 네. 이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을 하고 찾고 또, 와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도 교육, 하고요.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적절한 부서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이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를 지원하는 과정을 돕는 것과 동시에 또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그뭐 고과를 매기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디벨롭먼트가 필요한 직원은 이제 네. 디벨롭먼트 직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네. 뭐 그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죠. 근데 급여가 이제 정해진 대로 돌리는 그런 네. 거는 진짜 정말 오퍼레이션 수준의 업무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이나 그 보너스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회사처럼 뭐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와 네. 이제 협상 업무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분쟁이나 직원과 관련돼서 그런 네.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네. 뭐 제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네. 네, 그런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사가 곳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이제 케어를 다 받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리더십 디벨롭먼트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노조 관리 네. 이런 것들이 인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영어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 정확하게 실적에 매출 잡히니까 여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인사팀 업무는 그럼 평가를 하나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당연하죠. 네. 네. 영업팀 같은 경우도 네. 평가를 할 때 예를 네. 들면 이제 숫자로 바로 보여지잖아요. 네. 이제 뭐 목표가 얼마였는데 그쵸. 이만큼 팔아서 네. 영업 실적이 이만큼 달성됐다. 네. 이제 그런 것도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기업 환경이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였는데 아무리 영업을 잘하려고 해도 고객과 이제 뭐 대면을 할 수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면 직원들에게 당신은 실적을 달성을 못했으니 무조건 당신은 성과 달성을 못했어요.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무엇을 달성을 했느냐라는 네. 것도 보고요. 또 어떻게 달성을 했느냐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네. 평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저희도 KPI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채용이 몇 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정 기간 안에 아주 좋은 인력을 뽑는 거. 그다음에 보상 설계를 잘 해서 보너스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이거를 잘 실행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실행을 하는데 네. 영업처럼 그거를 실행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실행을 했으니까 잘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안 됐고 또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해서 만약에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보이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그 업무를 달성했느냐라는 거에서 사실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마찬가지로 뭐 인사뿐만이 아니라 영업처럼 실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 다른 부서, 마케팅이라든지 네. 네. 뭐 연구 인력이라든지 네. 마찬가지로 다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그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잘 달성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인재 철학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인재 철학을 잘 실현하는 네. 그런 이제 행동을 잘 실행하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인사에서 제 최고 담당자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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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관리자신데 그 이제 그럼 누구를 이걸 임원으로 올릴지 이런 것도 이제 직접 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 과정에 개입을 네. 하는 거는 맞고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혼자 선발을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임원이 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성과를 잘 냈는지 그리고 그 리더십의 평판은 좋은지 네네. 또 다른 부서와 협력을 잘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 이 네. 분이 이 후보자가 네. 또 조직을 잘 이끌만한 어떤 포텐셜이라 그러나요? 네네. 가능성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임원의 풀이 아마 정해지겠죠. 네네.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젊은 인재부터 또 팀장급에 있는 인재까지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역량이 있는 역량이 잘 디벨롭이 되도록 회사에서는 또 많은 지원을 합니다. 네, 교육 네.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코칭을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방법은 사실은 업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뭐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해주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근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여러 지사나 본사나 이런 업무를 수행해 보게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인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수행해 보게 하고 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직원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네. 잘 구성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분은 정말 특출나게 성과도 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역량도 보인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거쳐서 네. 네, 그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임원들을 이제 기업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임원이 임원이라는 뭐라 어떤 거라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그 질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임원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네. 일단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개인적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무 성과를 잘 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업무 성과를 잘 내던 네. 그래서 이제 본인 혼자서 일할 때에는 네. 성과를 잘 내는 사람 네. 그리고 팀장급이 돼서 또 이제 몇몇을 이끌면서 팀장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던 사람들 중에서 네. 임원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봤죠. 네. 그 어떤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임원으로 올라갈수록 그 본인이 혼자 하는 역할보다 팀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인게이지 시키고 네. 동기부여하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신나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역량이 아니다 보니까 임원이 되기까지는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장까지를 직원으로 보고 그 위를 이제 임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완전 달라지나요? 글쎄요, 뭐 완전히 달라질 것 같진 않고요. 네. 예를 들면 조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직원들이라고 하면 이제 네. 우리가 차부장, 팀장이 네. 아닌 일반적으로 혼자 일하면서 네.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업무 역량을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급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뭐 차부장님 이런 분들은 이제 네. 밑에 이제 부서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책임의 무게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고요. 네. 근데 직원들은 그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두 레벨을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잘 전달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는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팀원들에게 잘 코칭을 해주면서 그 팀원들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리더십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장급, 차장급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저분은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빨리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분은 뭐 어떤 영역에 실무 경험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아니면 이분은 정말 업무는 너무 잘하는데
피플적으로는 너무 이제 직원들을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 수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이분은 좀 이제 리더십 개발을 위한 코칭 이런 것들을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도 잘하고 직원들한테 이제 잘 그 존경도 받는데 네. 너무 한국에서만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더 큰 시장을 보거나 그러기에는 좀 시야가 좁은 것 같다. 더군다나 영어도 잘 못하시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롤로 가서 좀 고생은 되겠지만 이런 프로젝트 한번 리드해보세요. 뭐 이런 역할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팀장급이 되면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더 큰 범위에서 이제 그 조직을 볼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위에서 받은 어떤 비전을 그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좀 시장을 보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도 하고 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또 정보가 완벽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조직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지금은 좀 빠르지만 어떤 부분을 개척하면 우리 회사가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찾아내서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을 잘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내 외부 고객들을 잘 인게이지 시켜서 이제 우리 팀원들, 팀장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임원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향적으로 보니까 네네. 임원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리질리언스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말로 쉽게 이제 표현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긍정성이 높아서요.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그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무하신 회사 중에서 이제 한국 이베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 우리나라 G마켓 옥션 맞습니다. 맞죠? 거기서 이제 다이아나 차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다른 나라 이제 인사부? 그러니까 이베이 그룹인 거죠? 네. 거기에도 배부됐다고 하셨는데 다이아나 차트라는 건 뭔가요? 사실은 저도 요번에 책을 쓰면서 네. 그 이 제 책이 물론 어떤 레벨에 있는 직장인들이 읽어도 다 도움이 되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좀 시작해서 몇 년 지나고 어려움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껴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나름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 저는 어떻게 했었지? 그러면서 뭐 저라고 뭐 그 잘하기만 했겠어요. 굉장히 많이 실패도 하고 네네. 잘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네네. 그렇게 기억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베이에 근무하던 시절에 다이아나 차트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MBA를 하고 돌아와서 네네. 조직으로 이제 처음 진입한 회사가 한국 이베이 옥션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교육 담당 과장으로 네. 조인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에 이제 저처럼 교육 담당을 하는 역할이 있고요. 네. 각 나라에 다 이제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전 세계 공통으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워서 그거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글로벌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제 은미라는 발음이 외국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글로벌에서 이 그 매니저들에게 실행하는 그 필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한 자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피플 매니저들 네. 이제 팀장급들한테 이게 필수 교육으로 실행이 될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잘 전달해 주세요라고 자료가 왔는데
아, 자료의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읽어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피플 매니저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나처럼 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자료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이 전체 내용과 구조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차트로 만들어서 그림을 보여주면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그분들에게 네. 딱 이제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한 장짜리로 그렸어요. 저 역시도 이제 이해가 잘 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지라고 이제 본사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글로벌 네. 책임자한테 보냈더니 네. 아 이거 맞아. 근데 이거 너무 심플하다. 그래서 이거 다른 나라에 사용해도 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런데 이제 그 담당자가 이 우리가 전달했던 그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은 이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너네도 너네 나라에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배포를 하면서 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다이아나 차트 네. 이렇게 이제 뿌려줬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보람이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 네가 다이아나 차트의 그 다이아나야?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시각화를 잘 하셨나 봐요. 그 사실은 그림은 잘 못 그리는 네, 사람인데요. 네. 이제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료를 그룹핑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러 번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요약해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네.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또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면 네. 또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마 저한테 약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네.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능 같은 게 그쵸. 있는데 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룹핑하고 정리하는 거가 재능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거 딱 이 다이아나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분배가 될, 글로벌적으로 분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를 늘 글로벌 회사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전체적으로 조직이 좋아지려면 한 조직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회사 전체적으로 혹은 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부서에 그 방법을 네. 알려주면 전체적인 조직의 수준이 올라가고 다른 부서도 훨씬 더 쉽게 일을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는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베이에서 그랬고 사실은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다닌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전사적으로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리더들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비단 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내기도 하고 그쵸. 네. 또 이제 정보가 되게 공개되어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가진 거가 좋다고 하면 그게 누가 됐건 저는 알려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공유를 했는데 아마 그 리더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네. 사실은 뭐 그 다이아나 차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니까 네. 이제 어깨도 으쓱했고 그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사실은 그 작가님이 딱 보셨을 때도 탁월했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 와 내가 엄청난 성취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다니 너무 대단해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네. 심플하게 이렇게 알려주면 매니저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하니까 되게 쉽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유를 했고요. 저는 조금만 누군가가 그야말로 공수를 드리면 할 수 네.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쵸. 강점도 다르니까 네. 아마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편리하다고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쓱쓱 해봤는데 그렇게 일이 되어온 거예요. 네, 쓱쓱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며칠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뭐 직장인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법인카드로 소고기 회식하고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가 이제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가진 뭔가 재량권이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라는 게 회사 내규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뭐 어떤 영역에서 어떤 네네.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쓸 때에는 네. 예를 들면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사용의 목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사용으로는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의되어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그 목적으로 쓸 때 일일이 따라가서 이 사람 친구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지 이런 거를 이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네. 그분이 네. 매니저를 코칭하는 업체의 사장님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회사의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코칭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일 때문에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친구와 함께 먹은 차값을 제가 지불을 했으면 네. 그거는 법인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지나는 길이야. 나 시간이 네. 나서 그러는데 나 같이 점심 먹자. 네. 이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네. 점심을 먹는 동안 구체적인 이제 목적이 아니라 네. 요즘 어떻게 돼? 지내? 네. 컨설팅 사업은 잘 돼? 네. 아, 우리 회사 그 매니저들이 교육을 하는데 어려워. 네. 업무 관련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명확하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네. 그거는 제가 개인 돈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도움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 좀 소개해주고 한번 디자인도 해보자 네. 하면은 이제 약간 이게 가이드는 명확하지만 네. 내가 만난 목적이 어떤 기준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쵸, 예. 명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뭐 100장의 어떤 가이드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커피 이제 전문점에 가서 바로 앞에 네. 보니까 그 위치가 큰 회사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 네. 앞에 있는 그 회사였기 때문에 그 네. 회사를 다니는 직원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친구랑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주 네. 젊은 직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 카드로 나 커피 사줘도 돼? 이랬는데 이제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계산을 하는 걸 네. 제가 이제 바로 뒤에서 보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럴 때 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네. 괜찮아 라고 물어본 거는 그 친구가 사실은 안 되지 않아 라는 거에 저는 그쵸. 다른 네, 그쵸, 의미였다고 그쵸. 생각하고요. 네, 그쵸. 괜찮아라고 말한 친구는 네. 뭐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죠. 사실은 커피 한 잔이면 5, 6천 원인데 네, 네. 이 정도는 괜찮아 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정도를 법인카드로 먹었다고 해서 회사에도 어떤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알 수도 없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네. 거는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MZ세대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이 네. 공정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쵸, 예. 네. 뭔가 그 공평하지 못한 일, 그 다음에 네. 누군가가 뭐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채용이 된 일, 네. 이런 거에 굉장히 분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공평하지 않은 일들은 분개하면서 사실은 내 스스로에게 잣대는 이 정도는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법인카드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이라는 거는 규정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 내가 도덕적 수치심을 어느 수준에서 느끼느냐라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단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네. 좀 공정하고 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는다라고 하려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도 사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그럼 잘해?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 네. 이랬는데 제가 사실 책에도 고백을 했지만 네, 네. 저도 물론 실수한 적도 있고요. 절대 안 돼 이렇게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많이 실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차하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네. 뭐 정말 그거를 지키려고 모두가 노력하는 가운데 저 역시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게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이 법인카드 내역 같은 거를? 뭐 법인카드 내역은 이제 네. 재무부서에서 아. 이제 최종적으로 보는데요. 네네. 그 규정은 사실은 뭐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어떤 네. 규정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현지 법인의 기준으로 네. 이제 금액을 정하고 아. 또 현지 법인의 법에 따라서 정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쓰면 네. 1차적으로 승인을 하는 사람은 그 직원의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가 보면서 회사의 규정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썼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쓸 때 그 자리에서 네. 계산을 하게 되면 가장 상급자가 결제를 하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PD님이 부하 직원이고 네. 제가 상사인데 네. 우리가 같이 가서 회식을 했어요. 네. 그런데 PD님이 계산을 하면 제가 승인을 하니까 네. 아. 거기서 이제 그 투명하지 못한 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승인을 하게 되면 저의 상사가 그쵸, 우리 예. 둘이 예. 먹은 그 비용과 목적이 이제 정당하냐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1차적으로는 매니저가 보게 되고 또 이제 최종 그 지불하기 전에 네. 그게 규정이 맞는지는 이제 재무부서가 시스템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뭐 아까 그 사례로 말씀하신 뭐 그런 젊은 직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사팀이나 뭐 재무팀이나 뭐 상사나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냥 이제 뭐 보고할 때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을 뭐 미팅을 했는데 55분을 뭐 사적인 걸 하다가 5분을 야 뭐 요즘 글로벌 프로그램 뭐 있어? 물어봤을 경우에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런 상황들은 뭐 일단은 알 수는 없, 현재적으로는 알 수는 없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뭐 양심의 기준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네. 직원들이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이게 회사의 물품인데요. 네. 스스로 거기다가 적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도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물품의 개수가 정확했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례로 이제 소개된 경우도 있고요. 네네. 우리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회사가 행사가 있어서 네. 이제 물품을 나눠줄 때 여기에 있으니까 네. 그 본인에게 맞는 부분들 필요한 네. 수량만큼 이제 정확히 가져가 주세요라고 네. 했을 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부심이죠. 예를 들면 55분 먹고 네. 55분 딴 얘기하고 5분 네. 때문에 이제 법인카드로 신청을 할 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황정민 씨인가요? 대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이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부심이죠. 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그 정도의 돈에 나의 네. 가오를 심지어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거를 팔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은 그거에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예를 네. 들면 뭐 10만 원까지 써야 되는데 11만 원까지 썼다. 그러면 네. 이거는 매니저가 걸르기 전에 이미 시스템에서 이제 바로 걸러지죠. 그 금액을 한도를 그쵸, 초과했기 그쵸.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명단을 봤는데 전혀 모르는 이상한 업체가 나왔다든지 네. 뭐 이러면 또 매니저가 한번 걸러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매니저가 또 일일이 보지 않을 만큼 직원들 스스로가 규정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타협이 안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본인에 대한 자존감 또 조직에서의 좋은 문화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네. 거에 이제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 든 게 법인카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도 되게 궁금하게 했는데 그 이제 이직하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A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B로 가게 됐어요. 네. 그럼 나는 이제 사실 B로 가면은 이제 A라는 조직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이제 끝났다, 안녕 하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뭐야, 듣는 소문으로는 이제 전 직장에서 이 직원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조회한다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하나요, 그걸 근데? 네, 실제로 합니다. 그럼 뭐라고, 네. 이사팀에 전하는 건가요? 그 상대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전문적인 평판 조회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평판 조회를 해주는 회사에서는 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네. 뭐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또 그쵸, 개인 모르죠. 정보 때문에 네. 모르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에이전시에서 이제 또 통해서 하는 경우는 이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해당 후보자를 추천했다 네. 그러면 아주 또 부정적인 평판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네. 이제 그 방법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인사팀에서 하기는 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 그 인사팀에서 하기도 하고 채용을 하는 매니저가 하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PD님이 그 우리 회사에 지원한 후보자다 네네. 그러면 전 직장 혹은 네. 전전 직장에서 네.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제 보통 이력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아 그러면 이때 같이 일했던 이 사람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데 혹은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보통 전화를 하거나 이래서 아. 이분 어땠어요? 같이 일할 네. 때 어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쵸,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평판 조회를 할 때 이 사람이 네.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꼭 이런 걸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사람이 강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평판 조회를 하다 보면 네. 아, 이분이 예를 들면 뭐 그 업무는 되게 잘하는 분이었는데요. 네. 다른 부서랑 일을 할 때 약간 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반대로 이분은 일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되게 선한 성향을 가진 분인데 네. 샤이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는 그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러면 네. 아, 이분이 하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가진 성향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면접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것과 맞춰보고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공적인 뭐 루트, 사적인 루트 다 동원해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네. 그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네. 평판이 그렇게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실제로 뭐 전 직장에서 일한 경우들도 많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평판 조회를 조금 더 이제 네. 세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그 들어오려고 하는 후보자도 평판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제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의 직원을 뽑는데 네. 그 부서의 매니저분이 업무적으로 되게 터프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간 직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네. 여러 명 나가다 보니까 아, 그 회사의 그 매니저 되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네. 이제 마켓에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연결돼서 왜 나오셨어요? 그 매니저 어떠세요? 같이 일해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후보자도 와 나는 그런 스타일의 매니저면은 가서 일하기 힘들 아. 것 같아. 그래서 역으로 또 이제 내부에 있는 분의 평판이 안 좋아도 이제 네. 그 하이어링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판이라는 게 네.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채용 과정에서 안팎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그냥 물어보면 그냥 뭐 사적인 루트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공적으로 만약에 물어볼 때 대부분 그냥 다 얘기해 주나요? 그냥 이거를?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네네. 레퍼런스 책이다라고 하면 네. 뭐 보통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제 레퍼런스 책이라는 게 누군가가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관계가 그쵸. 나쁠 예. 수도 있는데 그쵸. 관계가 나쁜 사람이 정말 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말만 믿고 채용에 이제 그쵸. 반영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좋은 레퍼런스를 줄 만한 사람, 네. 정말로 직접 일을 해본 사람, 그래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경우에 레퍼런스만 참고를 하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평판 조회를 하려고 하지만 네, 네.
어떻게 해도 정말 평판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한 직장에만 오래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직장에 현재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평판을 그 직장에서 물으면 네.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평판 조회를 하려고는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분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경우가 있군요. 네. 그 이제 기업에서는 항상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우수한 인재라는 게 뭐 어떨 때는 뭐 창의력이 있는 인재다, 어떨 때는 뭐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인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 회사에서 인재라는 그런 뭘까 풀 사람들? 뭐 인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분들도 다 인재일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인재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닝 어질러티라고 표현하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떤 학습 민첩성이 높은 사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 보면 요즘은 스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또 요즘은 교환학생도 많이 가고 그쵸. 뭐 영어 공부도 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직원들 중에 소위 이제 저희 회사처럼 글로벌 기업에 입사를 하겠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영어를 정말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와 요즘 젊은 친구들 왜 이렇게 영어 잘해요? 이제 이럴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뭐 네. 프로젝트 하고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도움이 되죠. 학교에서 공부만 하신 분들보다는 그런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았을 때 이제 저희가 선발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일단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환경이 계속 그쵸, 변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배운 지식은 금방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네.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평생 배워야 되는데 네.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학습 민첩성을 가지고 있느냐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민첩성만을 의미하는 네.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그 사람을 이렇게 인게이지 시켜서 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학습 민첩성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던져놓으면 모르잖아요. 그쵸. 똑같이 모르는 환경에 던져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어디를 통해서 이거를 배워야지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데 던져놓으면 이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스트레스 레벨은 높은데 네. 그거 러닝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창의력도 말씀하셨는데 네. 변화에 이렇게 잘 적응해서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네. 그 또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어떤 이제 그 심리적으로도 그거를 잘 이겨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멘탈에서의 민첩성도 있느냐 이런 어떤 학습 민첩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에서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직이 변할 때마다 또 어떤 조직에서든 새로운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네.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학습 민첩성하고 그 스펙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너가 되게 열심히 살았고 뭔가 열심히 배우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탁월한 능력을 보이겠다 이런 이제 전제하에 우리가 뭔가 스펙을 보고 학교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인사 업무를 하시면서 이 둘의 관계도가 어떻다고 느끼세요? 관계도가 높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스펙을 잘 쌓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네. 또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반증인데. 네, 그렇죠. 사람이 이제 모든 거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스펙을 쌓는 동안 아마 이제 하지 못한 것들이 또 있을 그쵸, 거고요. 그쵸.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PD님하고 저하고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네. 한국말이라는 그 랭귀지를 잘하는 것과 네. 그거를 잘 전달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또 시기 적절할 때 그 촌철살인의 말을 하느냐 네, 똑같이 네. 한국말을 하는데 말은 되게 잘하는데 무슨 말인지 참
힘들다 네, 이런 네.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PD님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 되게 긴장도가 높아서 이 사람하고 사귀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쵸.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네. 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PD님도 이제 이 인터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빨리 이제 PD님한테 적응해가지고 편안하게 네. 이제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1시간, 2시간 인터뷰했는데 아, 이분하고는 정말 인터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네. 기억에 남는 분도 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학습 민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감사하죠. 영어를 네. 잘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역량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을 저희가 이제 그런 분을 찾는다 그러면 네. 면접의 장면에 올 그 기회를 찾는 그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뽑았는데 네. 영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자기가 네.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아주 잘 전달하는 능력과 영어 자체를 잘하는 능력하고는 되게 다르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영어라는 랭귀지는 배울 수 있지만 네. 영어로 잘 전달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조금 더 그 훈련이 필요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둘 중에 영어가 조금 떨어져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런 분이 이제 조직에 와서 여러 사람과 일을 할 때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펙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스펙과 함께 그거를 이제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학습 민첩성이 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펙은 이제 딱 써 있고 이제 서류가 있으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쉽고 네. 이게 비교가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학습 민첩성이라는 거는 뭐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면접의 그 기회에서 발견하고 선발하는 건가요? 일단 신입사원 같은 경우 네. 이제 채용의 장면에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뭐 면접의 장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또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회사도 그렇고 국내 회사도 그렇고 네. 면접의 단계가 여러 단계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면접 장면에서 이제 보게 되고 또 이제 다른 평가 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네. 검사를 하기도 하고 네. 또 더 이제 정교하게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 검사 개인적으로 하거나 면접 외에도 예를 들면 뭐 그룹 토의를 시킨다든지 네. 어떤 게임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장면에 넣어놓고 직접 한번 해보게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 갖고 선발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선발에 많은 이제 시간을 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선발을 잘 못할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면접을 잘 봤는데 들어와서 네. 아, 면접 때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속았어. 네.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들어오면 회사도 어렵지만 이제 본인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선발을 해서, 그 똑같이 들어왔지만, 그 직원마다 성장하는 속도나 이제 갖게 되는 기회가 다 그쵸.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네. 빨리 성장해서 뭐 되게 몇 년 만에 임원이 되고 더 승진하고 그쵸.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이제 되게 이렇게 그 본인이 머물고 있는 직무에서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조직에서의 성장과 성공이 어떤 직급으로 대변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자기 자리에서 그 지위가 높은 거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업무를 해주고 그런 네.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네. 성공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네. 그 학습 민첩성에 따라서 사실은 성장의 속도나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조직에 들어와서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장면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내가 서류 걸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은 그 면접장 안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면접장 내에서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발을 디디는 그 대기실부터 발 평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게? 뭐 기업마다 달라서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인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네, 네. 뭐 모든 기업에서 그렇다라는 아, 정답은 네.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일부러 네. 그 대기장 안에 누군가 스파이를 넣어가지고 네. 야 사전에 어떻게 하는지 감시해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아요? 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면접 장면에서 저랑 만날 땐 너무 예의 바르고 네. 인터뷰를 너무 잘한 사람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면접장까지 안내해 준 네. 저희 부서 직원한테 네. 들었는데 네. 그분 그 엄청 예의 없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 열어드리고 안내해 주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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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취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제 그게 평가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네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아무래도 또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네네. 또 나중에 그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계 회사에서도 선발이 될 때까지는 그지없이 회사에 이제 모든 것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기회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네. 이제 딱 당신을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네.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협상의 권한을 이제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네. 생각하는 순간 태도가 너무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 평가가 끝나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장면에서 자기가 네. 원하는 거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그 장면에서 본인이 면접 중에 했던 어떤 말을 뒤집는 그런 네네. 의견을 보인다든지 또 이제 너무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넘는다든지 이러면 내가 면접 장면에서 서로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본 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이 진짜 모습일까? 네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놓고 뭐 면접장 밖, 뭐 평가 기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영향을 줄 수는 네. 있다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네. 제가 아는 한은 네. 안팎으로 스파이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위험보다 네. 적절하지 못한 인재를 조직에 채용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둘 다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쵸.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나오기 전에 네. 제가 신문을 읽다 나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네. 그 인재에 대한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 돼가지고 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력을 구하고 싶은데 네. 인력을 오히려 구할 수 없어서 이제 어려운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좋은 인재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많은 그 인재들은 사실은 알려진 회사,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네임이 좋은 회사, 네. 저 이런 회사 다녀요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을 때 네. 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다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성장의 기회가 많은 회사 그런 데를 다니고 싶을 거고 또 이왕이면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은 그런 회사도 다니고 싶을 거고요. 네. 이런 조건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또 그런 것 중에 일부만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고 네. 또 그런 거가 이제 정말 없는 이제 작은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채용을 하기 위한 그런 장면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떤 겪는 인력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없으면 좀 전반적으로 인력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인력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위험하지 않다 내지는 어렵지 않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전 세계에 있는 좋은 풀을 다 만난 다음에 그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를 잘라서 우리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기업이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위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적절하지 못한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인력 때문에 조직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옆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해서 이제 제 몫을 못하면 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이 그쵸. 가게 되고 네, 그러면 그쵸. 그 사람은 두 배, 세 배 일을 그쵸. 해야 되고 네. 그러다가 아, 내가 왜 똑같은 월급 받고 쟤보다 이렇게 많은 그쵸. 일을 해야 돼 네. 이러다 보면 나가고 싶기도 네. 하고 팀이 전체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경우는 뭐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우인데 네.
너무 일을 못해갖고 이분이 정말 오히려 우리 조직을 떠나는 게 낫겠다 싶은데 네. 또 우리나라 노동법은 굉장히 직원들을 그쵸. 보호해주기 때문에 예. 절대로 못 내보내는 네. 거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안 나가시면 또 회사는 또 그분 때문에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뽑은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이 네. 어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인재를 조직에 들이는 것에 네. 그 비용이나 리스크가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저가 혹은 기업이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적절하지 못한 인재라는 거는 그냥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은 있어도 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전부 다 포함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업무 역량이 네. 떨어지면은 이제 힘들 거고요. 네. 근데 뭐 업무 역량만 좋다고 해서 네. 그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기업 문화에 잘 그 맞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업무 역량은 너무 좋지만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서 협업이 어렵다 이런 네. 사람도 분명히 이제 그쵸, 힘들 그쵸. 거고요. 들어와서 뭐 회사를 맹신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뭐 회사가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네. 이제 이럴 필요는 없죠. 요즘은 또 젊은 세대는 그런 세대도 그쵸, 아닌 것 같고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회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의 목적과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위배된다면 이 경우는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업에서는 이제 같이 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적절하지 못한 인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게 단순히 업무 능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 33살 때 이제 피플 매니저를 하셨었나 봐요. 이 피플 매니저는 뭐 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플 매니저라고 하면 이제 네. 뭐 쉽게 말하면은 팀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계 회사에서는 이제 영어 단어로 네. 많이 쓰다 보니까 피플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장급이어도 밑에 사람이 없이 혼자 프로젝트만 매니지하는 네. 팀장도 네. 있을 네. 수 있죠. 그쵸, 그쵸. 프로젝트 팀을 이끄는 사람은. 네. 그러면 프로젝트는 리드를 하지만 네. 그 어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피플 매니저는 나한테 보고하고 나의 평가를 받고 나의 코칭을 받고 그러는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네. 있는 경우를 피플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이때 배우신 그 3C 법칙이 있다고. 이건 무슨 네. 법칙인가요? 예. 네, 책에 제가 썼죠. 네, 네, 네. 3C의 법칙.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이베이에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도 이제 처음으로 그때 이제 피플 매니저가 됐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혼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네. 이제 팀에 들이게 되고 그 사람을 매니지하는 피플 매니저 네. 이제 팀장이 됐어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채용의 중요성. 네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그 인재를 채용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이런 네네.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채용이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 피플 매니저가 되면 네. 그런 뭐 채용을 하는 방법, 채용에서의 매니저의 역할, 혹은 뭐 코칭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베이에서는 교육을 해줬었고요. 네네. 다른 많은 글로벌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채용과 관련된 그 교육 모듈 중에 하나에서 나온 게 3C의 법칙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면접 장면에서 만난 그 후보자를 내가 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3C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그 면접을 하고 있는 후보자가 반드시 3C 중에 하나가 된다. 그 서로의 니즈가 만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네. 나의 동료, 네. 컬리그가 된다는 거고요. 네. 첫 번째 C죠. 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뽑지 않았는데 다른 경쟁사로 가게 되면 네. 이 사람은 우리의 경쟁자인 그쵸. 컴피티터 두 번째 C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두저도 아니어도 네. 어쨌든 우리 회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커스터머죠. 아.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면접 장면에서 내가 면접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금 되게 뭔가 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서 네, 그쵸, 그쵸. 가끔은 이제 네. 함부로 대하거나 이제 어깨에 힘 많이 네. 넣고 대하게 되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 회사에 지원해 준 것도 고맙고 네.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서의 네.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매니저들은 면접을 해야 됩니다 네네. 라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이게 면접 장면뿐만이 아니라 네. 내가 리더로서 일을 하면서 네. 네. 또 인사로서 일을 하면서 나와 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어떤 제 마음에 장착한 그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되게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큰 배움이거든요. 네. 네. 그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함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함께 일하기 좀 힘든 직원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뭐 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네. 즐겁기도 하지만 항상 어려운 일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말이 적은 직원이고 조용히 일하고 싶은데 네. 말이 많은 팀원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고 그쵸, 뭐 그쵸.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의 스케줄이 다 돼서 막판이 돼야 막 필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막 네. 몰아서 일을 하는 네.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대로 차곡차곡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 두 사람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차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뭐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성장하는 데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직원들의 유형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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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 그래서 인정의 욕구가 너무 많은 사람.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인정은 누구나 네.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 PD님 인터뷰 진짜 잘하시네요. 이러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정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인정이라는 것 자체를 본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이 이제 잘 끝나고 나서 성과가 나오면 네. 그거 자체로 그냥 훌륭한 일이고 그 본인 스스로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취하고 이런 거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해줘야 되고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되게 어렵고 상사도 되게 지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제 임원이 되면 네. 또 그거보다 더 높은 또 직위에 올라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장님들 잘 칭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거 잘 안 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네. 어떤 일을 실패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걱정이 많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부서에서 욕먹을 거고 안 되면 복잡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변화는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일을 떠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렵고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직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다음 주가 되었는데 간간 무소식인 사람 다음 주에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는데 네. 보통은 이제 리더들이 매니저가 다음 주까지 이거 완료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완료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일단 대충 해갖고 가지고 온 다음에 나하고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네, 만약에 네. 다음 주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 사실은 중간에 한번 매니저들께 가야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처음부터 묻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가든지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은 완료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지키는 분 그러면 네. 이제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 아, 다음 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안 해오면 어떡하지? 아, 그때 되면 정말 우리 팀 완전히
그 위기인데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하는 분.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인정의 욕구가 큰 사람, 네. 부정적인 사람, 또 약속을 안 지키는 분. 저는 이런 직원들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직원들 중에서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무 더치페이처럼 일을 하는 사람. 네. 요즘 보니까 이제 다들 밥값 각자 내잖아요. 네, 그렇죠. 혼자 가서도 이제 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 세대가 됐고 네. 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해야지 그 이상의 내가 노력을 들였을 때 이거는 내가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들이는 거 아닌가를 네. 재면서 네. 딱 어느 선까지만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더치페이처럼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 네.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젊은 분들 네. 네. 그렇게 더치페이처럼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딱 300만 원어치만 일을 그렇죠. 해야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뭐 300만 원인데 3천만 원처럼 일을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네.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네.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네. 그렇게 재면서 그래서 어떤 날은 사실은 뭐 야근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그쵸. 건데 이제 6시 1분이 되고 6시 10분이 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돼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는 스콥은 뭐 딱 여기까지지만 네. 그거보다 좀 넘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면 새로운 거를 본인이 알게 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 일에 새로운 어떤 기회도 포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우연히 발견하는 보물 같은 기회를 많이 개인도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 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요즘 그냥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뭐 일반은 다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극히 일부인가요? 저는 세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세대 차이 아니다. 저는 그 MZ 세대를 함부로 그 네. 정의하기를 좀 힘들어해요. 그 제가 느끼기에는 MZ 세대 스스로도 네. MZ 세대로 명명되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고요. 또 보면 조직 안에서도 M 세대와 Z 세대가 이미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세대 차이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책의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Z세대 같은 경우는 M세대가 지들이 꼰대인 줄도 모르는 꼰대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네. 이미 또 M세대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젊어진 조직에서는 팀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쵸. 임원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세대로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개인차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 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거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높은 세대이다 그쵸. 보니까 일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호흡이 되게 빠른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 아, 이 정도 했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시간 낭비하기 전에 빨리 어떤 의사결정을 하자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퇴사도 많은 시대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해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해보니까 아, 생각보다 재미가 있네 이런 시기도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개인 차이기는 하고요. 또 그런데 이제 세대 간의 세대의 특징도 약간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학생 때부터 좀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보면은 그냥 조별로 뭐 마케팅 사례를 발표한다 하면은 네. 한 4명 있으면 벌써 정해져요. 넌 발표를 하고 뭐 누구는 이제 뭐 리서치를 하고 네. 누군 PPT를 만들고 네.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하면은 이제 각자 업무만 딱 하면 이제 그쵸.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교수님의 의도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리서치도 하고 맞아요. 뭐 발표도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 원하는 것 같은데 워낙 뭐 바쁘기도 하고 서로 시간 사정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학습이 돼서 그게 조직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네. 네, MZ세대로서 대변을 해보자면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효과성이 높고요. 뭐 다 바쁘다 보니까 네, 그렇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건 효과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면에 예를 들면 누구는 발표를 하고 누구는 리서치를 하기로 했지만 네. 예를 들면 또 리서치를 같이 하다 보면 발표를 할 때 더 잘할 네, 수 있는 그쵸, 뭔가를 얻기도 네, 하고 그쵸. 그 전체적인 팀의 어떤 그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오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효과성이나 퀄러티하고 내가 배우는 것과 내가 투여하는 시간 어디쯤에선가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선이 너무 자로 된 듯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 퇴사를 이제 하는 경우 여쭤보고 싶은데 퇴사를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조직이 싫어서 떠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나는 조직까지 끝났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 뭐 맺힌 거를 이제 풀고 가는 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좀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른데 네네. 저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네네네. 또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거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네.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모습으로 보였던 사람, 그래서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 그래서 헤어졌지만 네. 뭐 제가 회사를 옮겼을 때 네. 다시 불러서 이제 일하고 싶은 사람, 네.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그 같이 일을 하진 않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이런 직원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기억을 했다가 네. 아 이분 너무 좋은데 이분 한번 그 연락해 보시겠어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또 반면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네. 꼭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뭔가 끝난 거에 공수를 드리기가 이제 싫은 경우. 그쵸, 그쵸. 아, 좀 전에 이제 팀 프로젝트에도 드셨는데 네. 아, 뭔가 비효과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퇴사할 때 보면 그런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네.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미리 그 네, 퇴사하기 그쵸. 전에 이제 얘기를 하라라고 네. 하는데 그 한 달은 사실은 업무를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해줬으면 그쵸. 하는 그런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휴가를 하나도 안 써가지고 내가 한 뭐 15일, 20일 정도 네, 휴가가 네. 남아있으니까 저 일주일만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휴가 쓰고 자, 한 달 채웠죠? 퇴사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 회사의 규정을 어기는 거는 아니지만 그쵸, 그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때로는 같이 일하다 보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팀장님이 힘든 경우도 있고 네. 뭐 우리 임원이 힘든 경우도 있고 네. 우리 사장님을 보니까 정말 우리 회사가 비전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좀 아쉬운 마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너무 대놓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뒷담화처럼 한다든지 상사였는데 싫어도 그동안은 상사였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일정선에서는 존중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안 보인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떤 경우는 네. 보통은 이제 회사의 자료는 회사의 자산이고 그쵸. 보통 공통된 어떤 폴더에다가 저장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아예 날리고 간 직원도 한번 봤어요. 지우고 간 건가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만들었던 그 일정 자료를 네. 그냥 다 날리고 네. 혹은 자기 컴퓨터에 있었던 거를 이제 공용 폴더에 저장을 해주고 가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수인계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거 자체를 저장을 안 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주 나쁘죠. 네. 그래서 아무리 서운했더라도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본인의 어떤 헌신과 평판을 되게 잡아먹는 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잘 마무리하는 게 네. 본인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럼 평판 조율할 때 저 사람 폴더 지우고 갔다 얘기하나요? 그거는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네. 사람도 있고 근데 아는 사람이 있다면 네. 혹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조직 안에서 그걸 알게 돼도 네. 막 떠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분이 이렇게 자료를 다 지우고 갔대요. 그치, 이미 간 자료를 다 뭐, 예. 지우고 갔대요. 네. 막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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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걸 일일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정말 나쁘게 행동하고 나간 경우에는 또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가장 아름다웠던 뭐 좀 퇴사의 모습이랄까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사례로? 뭐 대부분은 네. 아주 프로답게 잘 정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했던 업무 인수인계도 잘 해주고 네. 또 그 자료들도 잘 정리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할 때도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다 알려주기도 하고 네.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본인이 시간을 내서 다시 와서 소위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 와.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네. 뭐 그게 이제 길게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하고
또 서로 연락하면서 보통은 비슷한 그 직무, 다른 회사의 비슷한 직무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그 회사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아, 그 회사에 그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좋은 네. 모습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아파서 수술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부서에 되게 선임 팀장이었던 분이 네. 갑자기 나가게 돼서 네. 아, 이게 되게 복잡한 업무를 리딩할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선임 팀장이 떠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되게 고민스러웠고요.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내가 혼자서 그야말로 소위 개고생하지 않고 나도 떠나야 되나 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네, 때였는데 네. 제가 솔직히 부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수술을 해야 돼서 저 혼자서는 이 상황을 제가 매니지를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 친구는 이제 그 다른 그 나라로 이주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만두고 이제 그 준비에 몰입을 했어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제 사정을 듣고 아,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2주 준비하는 거랑 회사 일이랑 병행을 해준 와. 거죠. 한 4개월 정도? 보통 한 달인데 네. 그렇게 와. 도와줘서 그때 부서에 얘기도 넘기고 저도 건강을 잘 회복할 오. 수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고 이 책 네. 안에도 그녀의 얘기가 담겨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네. 연락을 했죠. 네. 네, 팀장님 이번에 책 나왔고 네. 당신의 얘기도 여기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지금은 받을 수가 없으니 네. 이제 나중에 만나면 네. 전달할게요. 이제 네. 이 정도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시대, 코로나 시대 오면서 기업들의 그 근무 환경 이런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사팀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고 있나요? 고민에 대한 답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갑자기 재택을 하게 그쵸? 되니까 네. 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할까? 네. 또 그 각자가 일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숨어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상의 환경으로 만나면 성과는 잘 나올까? 기업의 성과는 네, 잘 나올까? 이런 걱정들을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듯이 성과에 네.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회사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네. 일할 사람은 일하고 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일 안 하더라.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 이제 어떤 근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네. 고민을 할 때 그 저희 팀장 중에 하나 이제 젊은 팀장이었는데 밀레니얼 팀장이었는데요. 네, 네,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해서 일정 부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뭐 매니저들이 언제부터 뭐 일정 기간에 한 번씩은 팀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쵸. 오히려 그런 환경이 네. 되는 것 같다. 성과의 결과를 본인이 이제 가지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근무 환경 자체도 본인에게 어떤 그 오너십을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얘기가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직원들은 훨씬 더 회사가 믿어주는 만큼 자기의 관리를 잘했고요. 오히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면서 일을 더 잘하는 직원들이 네. 훨씬 더 많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과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보다 개인의 성과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성과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그 자유로운 그 근무 환경을 주는 것 자체가 회사의 네. 브랜딩이 됐고 젊은 직원들은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인재들을 잘 기업이 끌어들이고 끌어들인 인재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기업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또 직원들끼리 한 번도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네. 회사를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이 가져가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이라든지 변화를 꾀하는 거 네.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작가님이 현재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는
그 이제 지금 코로나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가 뭐 주 며칠 확정된다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있나요? 아니면은 아 저는 네. 그 운 좋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런 재택근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네. 지금 근무하는 회사 이전에 근무하는 회사도 네. 뭐 코로나 이전부터도 네. 워낙 이런 그 재택근무나 그 유연한 근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회사였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며칠 나와야 된다 이런 네. 것도 없어요. 아. 사실은 뭐 오늘 꼭 만나서 그 얼굴 보고 해야 되는 회의가 있다 네. 이러면은 제가 나가는 거고요. 알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그 재택을 하는데요. 네. 저만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팀원들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전에 코로나 때하고 지금은 달라진 건 전에는 코로나 때는 이거는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못 만나니까 비효율적이어도 이제 그 버추얼로 가상 네. 환경에서 만났다고 하면 지금은 아 이거는 좀 만나서 아.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하면 또 제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부서원들이 안 와서 이거는 제가 그쪽 사무실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되고 있고 이게 저희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이고 저희가 인재를 그 채용할 때도 좋아하는 네.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회사가 저희 회사 같지는 그쵸, 않죠. 그렇죠. 예. 네. 또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다 사무실로 돌아와라. 최소한 3일 이상은 다녀라. 네, 그래서 네, 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신문을 오르내리는 큰 그쵸, 기업의 예. CEO도 계시고 네, 네, 네.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근무를 와서 하도록 그쵸. 하고 예. 또 아니면은 일주일에 뭐 하루, 일주일에 네. 이틀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기업마다 또는 이제 업무의 성격마다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전처럼 완전히 사무실 근무는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유연한 그 근무로 간다라는 방향성만은 다 어느 기업이나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문 기사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그리고 재택근무 활성화되고 재택근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진 과제에 대한 그 성과 평가가 네. 분명하게 이제 구분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그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이전보다 확연히 드러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오히려 네. 같이 이제 하면서 그쵸. 다른 예. 사람의 업무에 좀 묻어갈 수 예. 있었던 그쵸. 부분이 예. 예.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네네. 오히려 저는 기업에서 뭐 저희 보면은 네. 그런 얘기들도 들었거든요. 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유연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별로 필요 없는 잡들이 뭔지를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PD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조금 더 오히려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 과거에는 평생 직장 내가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뭐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보고 그런 직장이 되게 좋은 직장이다라고 평가를 네.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내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자 그쵸. 이런 좀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들을 좀. 뭐 그 이해는 하고요. 네. 네.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그 인사의 다섯 가지 시선은 어떻게 보면 일의 의미 네. 그리고 일이 삶의 성장인 거 이런 부분을 이제 관점에서 썼다고 하면 네. 반대로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일과 관련된 다른 책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뭐 거기 보니까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엔잡러 시대의 직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네. 그러면서 어떻게 재택을 해야 네. 되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쓴 책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네.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얻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꼭 그 앞으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네, 네.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또 거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내 삶에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이 밥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찾을 수 있는 거 네네.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그 책에도 썼지만 한 번쯤은 네. 되게 이렇게 자기의 공수를 다해서 공력을 다해서 이 일에 정말 그 나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진정성 있게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네. 거기서 얻어지는 그 보람, 내가 네.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성취감,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나의 어떤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 그게 뭐 1년일 수도 있고 네. 저처럼 뭐 20년, 30년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그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